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거나 영적 싸움에서 패하거나 하여 모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허무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주님의 나라까지 오직 믿음으로 틀림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하여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네, 이 매직펜은 잘 쓰여지네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또 바꾸는 일이 없도록. 자, 계속적인 기도로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오늘 공부할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구절, 그 구절을 살펴보시면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모세가 아론과 훌에 의하여서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는데요. 그러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졌더니 아래로 놓았더니 즉 기도를 쉬면 적군인 아말렉이 전쟁에서 우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 검과 검으로써 싸우는 싸움, 무기를 통해 싸우는 전쟁, 어느 쪽의 무기가 더 강하느냐, 어느 쪽의 군사들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승리의 원인이 혹은 이유가 그리고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승리의 비결이 있고요. 그 기도가 멈추게 되면 또 적족이 우세해져 버리고만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몰랐을 겁니다.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은 적군이 적지가 더 우세해지고 어느 순간은 자신들이 더 우세해지고 지금 필사적으로 그는 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패하면 목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문장에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왜 자신들이 이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어떠한 때 지게 되는지, 어떠한 때 원수가 강해지는지 그것을 모르죠. 어떠한 때 자신들이 강해지고 어떠한 때 자신들이 우세해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장으로 남겨서, 기록으로 남겨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읽게 하고 알게 하라. 너의 손과 너의 손에 있는 검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너희가 우세해질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는 팔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아론과 홀에 의하여서 다시 기도의 팔을 올리고 기도를 계속하였을 때 해가 저물 때까지 그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았더니, 즉 계속적으로 기도하였더니 마침내는 바로 너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여서 기억하고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전에 있던 기록을 어떻게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이긴 것이 앞으로의 승리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늘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한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 과거의 기억에 그저 잠기게 하고 회상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나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 사실을 깨우침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자,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고 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세상에 없는 권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위와 능력으로 결과적으로는 살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생명까지조차 또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물건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와 같은 결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계속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승리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기도가 도중에 끊어지고 또 끊어졌지요. 기도를 쉬엄쉬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적진이 우세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렇게 믿는데요. 이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사탄의 괴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믿음으로 행위를 옮기지 않을 때 그 행위는 죽은 행위라였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 위험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신자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그리하여서 안주시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지 않고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믿음 행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 믿음 생활 자체를 적극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때때로 신자들에게 채찍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끝나버린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고 끝나버렸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침을 댈 것을, 그러나 모세는 그것으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범을 너희가 보았다면, 그 전례를 보았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여서 상대가 강해지고 우리가 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하여도 잊어버리니까, 입으로 전하고 전하여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문장으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기록하고 언제나 이것을 읽게 하라. 더 확실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이것을 진실로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모두 함께,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다. 아멘. 그런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 안에는 없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받아서 영원히 틀림없는 인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손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머리에 지혜를 짜서 사는 것이라면, 그래도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전부 다 짜내어서 그것을 엑기스로 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으로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 그것도 영원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시는 승리의 방법, 그 법칙대로 따르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당연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외의 누군가에게 더 기도해라 라는 그런 권함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이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좀 적당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기도야말로 가장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 아니다,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금식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목회는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이 전부가 아니며 기도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즉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 수 있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쉼이 있으면, 즉 틈이 생기면 마귀 쪽이 우세해져서 성도의 틈, 그 빈틈을 비집고 마귀가 쓰레기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모세의 기도의 지원이 없었을 때에는, 끊겼을 때에는 불리해졌었지요. 그 전세가 폐색이 짙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검, 그들의 손에 있는 어떤 뛰어난 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100%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의 세계와 그 영의 흐름과 또 영의 법칙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뜨거워질 필요 없어, 적당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이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육신 안에 영이 거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성적이어야 하고 육적이어야 하고 세상적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도 영이 있고 또 우리는 영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는 육의 세계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육신을 벗고난 후에는 영의 세계가 무한히 계속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무한한 또 그 영원한 지옥이냐 혹은 천국이냐 그 어느 곳인가를 가서 자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나의 영성을 만들고 나의 믿음 생활을 연마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항상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손색이 없도록, 더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영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영의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없이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은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아닌 다른 전도사님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 그렇구나, 깨닫고 감사해야 하고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싫어하고 지겨워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종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시간 정도 되는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계속 울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메시지 자체가 어떤 커다란 주제를 품은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어떤 영적으로 깊은 그와 같은 것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2시간 동안 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이켜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의 메시지는 정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2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 영을 만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제 영혼을 만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이기고 또 기도가 쉬었을 때에는 기도가 없었을 때에는 자신들이 불리해졌고 그러나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자신들이 우세해졌다는 것을 이와 같은 흐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여호수아는 육신으로 싸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싸움의 현 시점으로 그것을 다시 되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늘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모세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한 것이지요. 한때 승리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승리를 경험한 것으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다음도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대형 교회들이 전부 WCC 등에 가입하여서 영적으로 쓰러지는 이유는 대형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러나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그냥 맡기고 흐름을 그냥 맡기고 본인들은 영적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영성이 흐트러지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른 것들도 받아들이고 결국은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그릇이 큰 종이며 그릇이 큰 것이며 자, 이 종교도 좋다 저 종교도 좋다 타협하고 이것이 평하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마귀는 느끼지 못하게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이 못 느끼도록 마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을 결박하고 자신의 먹이삼아 그렇게 미혹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생활 그리고 또 기도가 적당하게 되어져 버리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져 버리면 크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조차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올해 초인가 작년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진 않았기에 기록하진 않았기에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분이 자 어떤 분의 꿈에 제가 나타났는데 모습은 저의 모습인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얼마나 기도하느냐라는 엄숙한 이야기더랍니다. 이렇게 몇만 명이나 이끄는 그런 목사하면서 너는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았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많은 영혼들을 너의 힘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너의 힘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싫어한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도 육적인 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영적으로 당연하다라고 믿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어서 나 자신도 틀림이 없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호수아라고 하자면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죠.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최고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바로 한순간에 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긴 그 순간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끊긴 그 순간에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약해졌던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를 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틈이 되어버리고 마귀에게 공격하라고 그 틈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원어 뜻은 디아블로스라는 뜻인데요.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누다, 두 갈래로 나누다,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를 나누다.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가르느냐, 쐐기를 박습니다. 틈이 있으면 그 틈에 쐐기를 박을 수 있지요. 그러니 쐐기를 박지 못하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면 마귀가 쐐기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마귀에게 그러나 틈을 주면 그 틈을 마귀는 단숨에 노립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처럼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니까 자 응답받아서 부흥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틈을 허락하면 아무리 강하고 또 크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떨어뜨린 마귀의 권위와 권세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는 성도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식은 죽 먹기다. 한국말로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하죠. 왜? 뜨거운 죽은 사실 굉장히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식은 죽은 정말 한순간에도 들이마실 수 있지요.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만은 믿음, 생각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기합 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허풍 떠는 것입니다. 능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영에 부어지고 채워지고 풍성하게 임하면 아무리 기합을 넣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검에 힘을 주었겠지요. 검에 힘을 주어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대신 싸워주었기 때문에 그때 우세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기분, 감정이 이상해지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 우울해지고 하는 모든 것도 영적인 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마귀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저주받고 떠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느샌가 아주 깨끗하게 기분과 감정조차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느냐 계속적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늘에 쌓입니다. 저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저축하면 당장 내 손에는 돈이 없지만 은행 통장 속에 그 돈이 이자까지 불어서 점점 쌓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 영적인 모든 기도라는 행위는 다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자 제가 알게 된 것은 진리를 오직 전하면 전한 진리는 언제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는 그것이 약속대로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까지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다니 아 이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귀한 사람이 또 교회에 왔을까. 이것들은 다 쌓인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쌓이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담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두면 전부 그것이 다 쌓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요.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실명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실상은 누구누구도 이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였지만 예수를 배신하였죠. 마지막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조차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시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예수를 배신했죠. 왜냐?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마귀가 사탄이 그를 시험에 빠지게 했을 때 그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면 그 마귀의 힘에 지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마귀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이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할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영적인 걸 몰라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또 마귀와 그 부하들입니다. 시험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 졌다는 뜻이고요. 왜 지느냐? 틈을 주었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틈에 쇠기를 박는 것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당연히 쇠기를 박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쓰러져도, 언제 어떻게 지옥 가도 어쩔 수 없다. 마귀는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요. 마귀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피비린내라는 전쟁. 자, 전쟁을 피비린내 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피가 흘리니까요. 피가 흘려지니까요. 여러분, 피가 깨끗한 예쁜 맛있어 보이는 주스처럼 보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는 몇천 톤의 단위로 드렸습니다. 자, 화목제로 드리는 그 소나 그 양의 피가 강물가처럼 흘렀다고 했죠. 몇천 마리나 하나님께 드리니까. 저는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강하게 보여도 정말 동물을 못 죽입니다. 누군가가 새 한 마리 갖고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피를 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로 고기를 삶아 먹어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제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 태어났다면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동물들의 피를 흘려야 하는데 저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게으른 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왕의 시대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번제물을 드려서 흘려지는 피가 강처럼 흘렀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누구럴 것이 다윗은 천 마리씩 이렇게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렸던 자였습니다. 염소 천 마리, 양 천 마리, 소 천 마리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정말 피비린내 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현실이라면 육의 현실이 실제로는 진정한 현실이 아닙니다. 5분, 10분 시간은 흐르고 있고 현실적으로 미래가 오늘이 되어가고 있고
똑딱할수록 오늘도 내일로, 아, 오늘이도 어제로 흘러갑니다. 아무도 그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1초 앞과 1초 후.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고, 지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만이 지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까지도 현실이다 라고 착각하지요. 아, 자, 진정한 영의 현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의 현실, 영의 세계가 진정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우리는 현실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휩쓸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판단하는 현실은 1초만 지나도 벌써 과거로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판단이 언제나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자, 언제나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 깨달으셨는지요? 지금 보고 판단하고 그 현실이 계속 그대로,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은 영의 현실 뿐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언제나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왜 계속적으로 드려져야만 되는 것인지, 그 순간의 한순간의 승리, 한때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때 승리한다 할지라도 승리한 것은 또 과거가 됩니다. 오늘 아말렉이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 또한 다시 과거가 되어지지요. 그때의 승리가 앞으로 찾아오게 될 미래에 대한 승리까지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죠. 관계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제도 제자, 오늘도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 제자로서 그 섬겼었던 그 과거가, 이력이, 과거의 이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존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지금 바로 이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수제자, 그런 명함도 직함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함께 쓰러지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고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상담한다는 것은 함께 떠내려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저 오히려 우리가 가엽게 여기고 언제 떠내려갈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할 대상은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의지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런 설교를 처음 드렸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드린 말씀대로입니다. 얘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자꾸 되풀이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기도는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죠. 마태복음 6장에는 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이 자,
중앙부원의 기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세 번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들어주실 분도 없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언부언 하신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계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이니까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자 미사 용어를 아름답게 나열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주재시여, 우리 군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계속. 어쩌면은 아무런 말도 입에 내지 않고 팔만 올려서 속으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가 팔을 올려서 기도했다는 것만큼은 기록되어져 있으니 알지요. 그러니 그가 말을 입 밖으로 내서 기도했는지 어떠한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세 번 드렸지만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영적 싸움을 승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영적인 기도, 전투적 기도입니다. 모두 함께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전투적인 기도이다. 왜 전투적인 기도이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모세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싸움이 불리해졌죠.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이길 수 있었죠. 믿으시기를. 다니엘 10장 이와 같은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조차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번 정하신 것을 쉽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냐 혹은 그 법칙을 등 돌리고 살 것이냐 이것이 인생의 승패의 원인이 되고 승패를 좌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0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그는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이것은 겸비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금식을 드렸던 것을 뜻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도 않았다. 자, 이것이 바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뜻합니다. 3절에서 그것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겸비하였다라고 12절에서는 금식을 이렇게 표기하였죠. 다시 읽겠습니다. 겸비케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금식하면서
자, 여러분, 금식이 좋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금식이 난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년 360일 금식해도 되게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난 금식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죠. 금식은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왜 고생스러운 일일까요? 왜 고생스러운 신앙생활을 때때로는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언제나 무언가 하늘을 날 수만 있을 것처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때때로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왜? 육을 죽이고 육적으로는 힘든 일들을 하면서 영으로서는 영원한 승리를 목표로 하여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 어떤 믿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떠한 것에도 기원하지 않은 그저 자기 나름대로의 환상을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육신을 괴롭게 할 때 비로소 영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채 믿음 생활을 하니까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워서 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야 아 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죽어보면 알 겁니다. 신발시에 있었던 그 땅끝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것도 되돌릴 수가 없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믿고 육신으로는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방 먹어보고 알 수 있는 거라면은 왜 굳이 믿으라는 표현을 하실까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잘 몰라도 네 입에 써도 그것이 좋은 약이니 먹어라 믿어라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믿음 생활은 고백해 봅시다. 믿음 생활은 고생의 연속이다. 육적으로는 말입니다. 즉 육적으로는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언제나 마음이 풀려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워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면 목회자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약해져서 아 불쌍하니까 그냥 쉬엄쉬엄 해라 쉬엄쉬엄 해라 쉬엄쉬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먹고 마시고 금식보다는 먹고 마시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사람은 듣기 좋아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여러분들도 피곤하죠.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피곤하지만 목사님의 생활도 피곤합니다. 우리도 다 서로가 다 피곤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 육신으로 있어서는 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상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달콤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괴력에는 달콤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 것 같지 않아도 마귀를 경배하면 자 1년에 한 번 가도 된다. 1년에 한 번 자 진자는 1년에 한 번만 와도 된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마귀의 달콤한 속상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 와서 경배해도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죠. 자 주일날 당연히 성수하십시오. 주일만 와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그러나 하면 할수록 교회에 자꾸 붙잡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 선을 긋죠. 목사님 말대로 하면은 그 뒤에 뒤를 이어서 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오니까 요구해오니까 이러다가 내 사생활은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싶어져서 교회에서 한 발짝 멀어져야 되겠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떨어지지요.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완전히 교회에 묶일 것 같고 교회에 구속되어질 것 같고 내 인생 내 사생활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니까도 목사님과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게 제일 현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와 같은 크리스천들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약속되어져 있는지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약속은 있습니다. 즉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너무 차가운 분이 아니시라 확실하게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적당하게 믿음 생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양다리 걸쳐도 좋은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만 온전한 마음을 다해주길 바라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도 좋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사들이 많죠. 예수 부처님 하나님 뭐 이렇게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대사들. 일본의 가정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처님 전부 다 신을 그냥 다 싸그리 믿어버리죠.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신들을 경배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다. 이 신이 안 되면 저 신이라도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자신의 운명을 거기다 걸고 살고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매일매일 그렇게 갈기갈기 찢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인 것이죠. 왜 매주 주일날 혹은 예배 때마다 왜 맨날 줍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찢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의 들었을 때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지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주의를 들었을 때 그 다음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요. 영적인 현실. 자, 영적인 현실은 한번 육신을 벗어나고 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인정하시고 절대로 내 인생이 틀림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3년 6개월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죠. 목사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다라고 하는 설교는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이 둔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너무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런 비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여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지 실제로 친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사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의 이 기도에 대해서 다 전하려고 하였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도를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명줄.
믿는 우리들이 계속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줄,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한 기도입니다. 믿음에 의한 기도.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생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친히 3년 6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유혹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채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당했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었을 때 요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은 몰랐죠.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죠. 그들은 잤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라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지금 잔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단 한때라도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데 너희는 이렇게 중요한 때조차도 자는구나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아예 잤습니다. 그것에 비교하자면 우리 마사미치 성도는 참 좋은 편이죠. 그래도 자지는 않으니까 기도 시간 때. 여러분, 예수님께 3년 6개월 친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마귀에게로 돌아갔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졌기 때문입니다. 왜 졌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져도 공부하려고 도서관 가지 말라고, 그런 어떤 지식만을 위해서 도서관 가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저 자신도 쓰러지기 때문에. 모두 함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옥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말씀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며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아, 그래서 말씀이 이렇구나. 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뜨겁게 그 말씀의 지식이, 지혜가 한순간에 임합니다. 깨달음의 지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짠지 미지근한지 신건지도 모릅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또 열이 지금 삘 받으셔서 또 열심히 저렇게 하시는구나, 또 설교가 그래서 길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지요. 목사님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음식 만드시면서 2부 설교가, 2부 예배가 계속 길어지면 아, 목사님이 오늘도 삘 받으셨구나,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구나. 그런 말씀 하시죠? 자, 이어서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국가 기도회 때 전부 시간이 지금 사실 음향 세팅할 시간이 30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체크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완벽하게 세팅 끝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움직이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모두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게 인생의 문제이다. 아멘.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